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코스피가 약 한 달여 만에 다시 2,900선을 이탈했습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 우려 속에 국내 증시에서는 이번 주 LG에너지솔루션 청약을 앞두고 있는 점도 수급이 빠져나가는 요인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코스피가 2,888포인트, 코스닥은 962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나 정치 수혜주들 오르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 부품주들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밖에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오픈 채팅방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걸어주시고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미있는 이야기나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선물 당첨자 세 분은 마지막에 문자 내용과 함께 공개해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또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환율도 다시 상승하고 또 양시장이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또 이제 주초부터 힘 빠지게 만들어요. 네, 월요일부터. 네, 어렵게 좀 이어가고 있는데 뭐 오늘 아침에는 일단 뭐 정치 테마 주들 좀 움직여주고 있고요. 뭐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부진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지지율 조사가 뭐 주간별로 나올 때마다 이제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이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오늘 당장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많죠. 뭐 2022년 시작한 지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뭐 우리나라 내에서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가 새 첫날부터 해서 좀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가 즉 다음에는 메타랩스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이번에는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뭐 신뢰 자체가 계속 좀 어려운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 서정진 회장부터 해가지고 담보대출로 또 셀트리온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또 주식을 산 것들도 있어가지고요. 뭐 셀트리온의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제 담보 비율 때문에 다른 종목도 매도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나올까봐 또 빠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뭐 2022년은 뭐 조용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장 이제 이번 주도 해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사실은 지난 주부터 시장의 핫 키워드이긴 했습니다. 뭐 관련 종목들이 뭐 정확하게 뭐가 관련주다 뭐 이걸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딱히 없지만은
뭐 납품한 적이 있다, 공급했다라고 해서 뭐 관련된 테마들이 좀 형성이 좀 돼가지고요. 게다가 또 이제 LG가 또 요즘에 애플카도 이제 이슈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제 LG 일단 앞에 분해된 종목들이 좀 발빠르게 좀 움직였었는데 뭐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부터 해서 청약에 좀 들어갔다가 네. 내일이랑 내일 모레 청약 들어가고 이번 주 후반에는 청약 들어갔던 금액이 환불이 나오면서 과연 이번 주 내내 이 관련된 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사실 기관은 뭐 1경 5천조가 모였다라고는 하지만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뭐 균등 배분에다가 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뭐 작년과 재작년에 공모주 성공했던 것처럼 엄청나게 큰 돈이만 모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은 그런 과거 경험들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인기도 분명 관심도 있다라는 것이랑 그다음에 기관에서 1경 5천조 수요 예측 조사를 냈다라는 이제 이 뉴스가 나오면은 아마 작년, 재작년 공모주 안 해보셨던 분도 아 이번 나도 한번 해봐봐 라고 드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관심이 온통 저에 가 있다 보니까 뭐 다른 특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들에 조금 부진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메타버스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아질수록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좀 조정이 좀 나와줄 수 있는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번 주에는 좀 확인 좀 필요하고요. 이거 말고도 다다음 주 또 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달 또 지나면 또 대선도 있어가지고 2022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좀 이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같이 뭐 단기 종목들 조금 움직인 것들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미래를 보는 종목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식시장은 하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다들 이제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주식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더 이게 사람들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뭔가 이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조금 더 미래에 좀 발목을 잡는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은 조금 더 미래를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조정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또 가장 중요하고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청약이 끝나고 나면 환불된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 부분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요즘에 또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좀 길게 보고 좀 천천히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이어서 상담 신청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들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바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들어가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전장 시장 분석 들어봤고요. 이어서 적중 골수에픽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골수에픽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점검해볼 종목은 웅진 싱크빅입니다. 또 정치 테마주로 오늘 거의 유일하게 상승하는 섹터 중 하나죠. 오늘 장중에 한 9%까지 강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어떻게 좀 볼까요? 네, 뭐 오늘 역시 정치 테마주 아니면 좀 안 움직였던 네. 종목이 안 움직이는 이제 시장인데 뭐 지난주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마지막에 살짝 정치 테마주 성격도 좀 있다라고 정책이랑 정치 테마주 성격을 또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뭐 오늘도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뉴스가 아니고요. 정치 테마주로서 같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치 테마주에서 뭔가 이제 교육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이제 다시 역전되었다라는 이제 이슈 때문에 올라온 만큼 일단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는 이제 3%대지만은 중간중간 한 번씩 튈 때마다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 시장을 보면서 느낀 게 수익 구간을 오래 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꼭 오늘 웅진 싱크빅이 아니더라도 다른 웬만한 정치 테마주 포함해서요. 웬만큼 수익 주면은 수익 구간이 길지 않다라는 관점 보셔가지고
짧게 짧게 챙겨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만큼 급등이 나올 때마다 빠르게 좀 매도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점검 도와드렸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리뷰도 살펴봤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또 오늘자 고수의 픽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고수의 픽 종목들 다양하게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고수의 픽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총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과연 오늘 퀴즈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3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어떤 힌트들이 있을지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시멘트, 가격 인상, 부동산 네 가지 키워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시멘트주들도 좀 올라가더라고요. 관련 종목인가 봐요. 네, 오늘 뭐 시멘트 관련 종목들, 건설 관련 종목도 조금 움직입니다. 특히 이제 요즘 건설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빠지고 나서 뭐 오늘 좀 튀어 올라가지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책 이야기인데 뭐 이따가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종목을 이제 아까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코스닥 5,000원대의 시멘트 종목이고요. 네. 사실 이것만 있어도 네, 뭐 답이 다 나왔습니다. 정답 드렸어요. 네, 답 드렸습니다. 네. 3으로 시작하고요. 이제 시멘트에 삽니다. 네. 가지고 사실 뭐 여기서 다른 힌트를 드려봐야 혼선만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짧게 마무리해서 설명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이제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이슈가 이제 시멘트 가격이잖아요. 네네. 시멘트 가격이 이제 2월 달부터 인상을 한다. 한 20% 내외 정도 이제 인상을 한다라는 는 이슈가 한 저번 주 저저번 주 나왔습니다. 네.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 아닌가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요즘 시장의 특징이 뉴스가 나오고 다음 날이나 조금 잊혀져 갈 때쯤 다시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1월 초중순쯤에 1월 초쯤에 시멘트 가격 관련해서 뉴스 나왔었기 때문에 2월에 인상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2월 전에 한 다음 주쯤에서는 또 한번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 정책 테마주 계속 언급을 좀 드리는데 오늘 공약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서울에 뭐 예전에 있었던 공약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서울에 5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부동산에 대한 이제 공급 정책이죠. 뭐 작년부터 해서 부동산에 항상 공급 정책 계속 좀 이어졌었는데 사실 서울에 50만 호가 아니더라도 20만 호만 더 얘기가 나와도 이 건설 경기는 엄청나게 붐이 될 수도 있을 만큼의 사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50만 호다라고 하면은 되게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어요. 감이 좀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사실 서울 인구의 뭐 20분의 1 정도의 신규 주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규모이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수주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20만 호만 나와도 이 국내 건설주의 엄청난 호재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건설주는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치고 어느 건설이 또 주택을 좀 건설할지 전혀 네. 모르는 구간에서는 확실히 확률이 좀 더 높은 게 어느 건설사가 하든 시멘트는 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시멘트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의 설명 더 드리면 혼선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3으로 시작하는 5가지 글자의 시멘트주다라는 이 한 문장만으로도 모든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네. 업종 설명, 이름 설명 다 드렸으니까 충분히 또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격 인상 이 모멘텀도 있고 또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이 시멘트주 주목을 해보자라는 설명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다섯 글자의 종목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다섯 분에게는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서 기분도 좀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이런 날에 또 재밌는 사연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선물 받아보시고 또 기분 전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밌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YG 플러스. 네, YG 플러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700원에 10%. 8,700원에 10% 맞으세요? 네. 네, 아, 이번 달 들어서 좀 많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요, 사고 나서 계속 떨어져 갖고 이게 올라올 수 있는가 싶어 갖고. 아, 그럼 한 11월쯤에 매수하셨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좀 반등할 수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반등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YG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한 그룹이 있죠. 그렇죠. 네, 많죠. 근데. 네. 지금 가장 이제 주가에 민감한 거는 네. 이제 블랙핑크여가지고요. 일단 혹시 시청자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1월 달에 혹시 이제 어떤 점 보고 매수를 좀 하셨을까요? 네? 11월 달에 이 종목이 마음에 든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요, 그 누가 추천해라고 한번 사봤어요. 일단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연예인 관련된 이제 회사잖아요. 연예인이 좀 잘 돼야 아, 이제 갈 수 있고. 네. 지금 이 소속사 연예인이 뭐 비공식적으로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컴백을 안 하고 있어요. 블랙핑크가. 네, 그래가지고 블랙핑크가 이제 컴백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시세는 나와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네. 이제 그 전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 종목에. 그때 그렇더라고요. 네, 11월 달 초까지만 해도 막 다 관심을 보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11월 중하순부터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심을 쏙 하고 꺼져버렸거든요. 관심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 종목은 지금 뭐 회사에 문제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당장 네. 종목에 뭐 안 좋은 뉴스가 있다라든가 이제 그러진 않아요. 근데 지금 가장 그 어려운 거는 그거라는 거죠. 관심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주식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은 무조건 당연히 좀 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좀 기대감을 넣어줘야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아무리 네. 좋은 기업도 사람들의 그 관심이 없으면은 내려가는 게 주식이거든요. 아주 이 종목이 네, 이제 네. 그렇다고 보여지고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뉴스는 딱 하나예요. 블랙핑크 컴백 말고는 사실 뭐 딱히 지금 기다릴 건 없고요. 뭐 블랙핑크 그러면 컴백을 언제 하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블랙핑크 아니 그럼 다른 게 없으면은 기사거리가 없이 계속 빠질까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만 않아요. 너무 많이 빠지면은 이제 네. 그 뭐냐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게 있어요. 주식은 또 너무 많이 빠지면은 아 이게 이 정도까지 내려왔어요. 이 정도면 좀 담을 만하지 않겠어라는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가 그 가격대예요. 6,000원 중반대 있죠. 이게 예전에 네. 보면은 빠지다가도 6,000원 중반만 되면은 올라오고 또 빠지다가도 6,000원 중반만 되면 올라갔다가 지난번에는 처음으로 이제 9,000원 넘어서 10,000원까지 갔지만은 역시나 다시 6,000원 중반대까지 이제 회귀를 좀 했거든요. 이제 사람들의 네. 기억상 이제 이 종목은 6,000원 중반만 되면 반등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블랙핑크가 언제 컴백할지 모르겠지만은 컴백하면 네. 오르겠지라는 마인드로 슬슬 매수를 시작하긴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럼 물타기 해도 될까요? 저는 추가 매수 좀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추가 매수도 괜찮고 대신에 비중 10%잖아요. 이거를 네. 막 20% 30%로 늘리진 마시고 한 15% 정도까지는 늘려도 괜찮으시니까 저는 네. 일단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다가 대신에 이게 뭐 지난번처럼 뭐 9천원 10,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보진 마시고 지금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가 딱 그 저항대예요. 거꾸로 아까 제가 이 가격이면 사람들이 아 이 정도면 싸지 해서 살만하다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8,500원쯤 되면은 아 이 정도면 오를 만큼 올랐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에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간에 안 하시든간에서 괜찮지 상관없지만은 올라오면 한 8,000원 중반대쯤에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YG 플러스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고요. 한 8,000원 중반대에서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의 픽 퀴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3으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코스닥 5,000원대의 시멘트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내용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시멘트 가격 인상 이슈가 있었고 또 부동산 공급 등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3으로 시작한 5가지 글자의 시멘트주입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같이 힘든 장에 여러분들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이야기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자, QR코드 나가고 있을 겁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 주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상담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문자는 89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코세스 매수가 15,60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코세스 이 종목이 지난달쯤에 메타버스 관련주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고점이 16,750원인데 매수가 좀 높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요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네.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뭐 메타버스 관련 테마들이 이제 좋아진 것은 생각보다 꽤 됐습니다. 작년 한 8월, 9월 달쯤부터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왔었는데 뭐 이제 지금 이제 3, 4개월 된 시점에서 이제 조정 국면에 좀 돌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일단 꼭 코세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어려운 시기 한번 잘 버티면은 반등은 한번 나올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종목을 한번 보면은 조금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긴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가 맞아요. 관련주 맞고 예전에 이제 삼성 넥스트라고 해가지고 이 삼성에서 준비하는 이 메타버스 이제 하드웨어 관련돼서 이제 팀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뭐 이쪽에다가 이제 장비를 하나 공급하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 아니고 메타버스 하드웨어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드웨어 관련주의 대장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같이 한번 가줘야 되고요. LG 이노텍이 좀 빠지면은 뭐 같이 힘이 없을 만도 해요. 근데 오늘은 이제 LG 이노텍도 많이 빠지고 있고, 근데 이 종목도 반대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목이 뭔가 메타버스 때문에 움직인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이 하나의 개별주의 흐름으로서 그냥 어떻게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어느 한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는 이제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러면은 이제 차트가 중요할 겁니다. 차트 상황도 한번 봐보면은 아까 이제 계속 얘기를 드렸던 이 상한가 지점대가 있습니다. 이 상한가 지점대가 한번 나왔다가 한 3일, 4일 정도는 시세를 좀 지켜줬지만은 그 뒤로 이제 다시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고 나서 상한가 가격이 한 중간 정도는 좀 지켜주고 있는데 저번에 버텨줄 때는 거래가 있더니 그 뒤에 빠질 때는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뭐 100%는 없지만은 세상에 그래도 한 상한가를 갔던 가격 정도는 만회가 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때 아마 저항을 많이 받고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 10%인데 지난번 상한가 가격이 14,650원이었기 때문에 14,500원 정도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조금씩 매도를 해가면서 비중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14,500원 정도 목표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4,500원 목표가와 함께 조금씩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415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지수가 너무 빠지네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현대차 증권 매수가 12,600원에 비중 20%입니다.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어디서 물을 탈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차증권은 작년 8월부터 계속 박스권에서 딱 정확하게 움직이다가 오늘 좀 박스권 하단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11,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있어볼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해봐야 될까요? 네, 이게 어려워요, 종목이. 네. 일단 증권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이 금리 인상 시기죠. 이제 금리 인상이 하고 있을 때에는 그냥 이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금리가 인상할 때는 주식시장에는 뭐 좋지 않다라든가 아니면은 은행주가 좋다라든가 아니면 보험주가 좋다라든가 아니면 증권주는 안 좋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교과서에 나올 만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증권사다라는 것은 사실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회사마다 많이 달라요. 이게 증권사가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채권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뭐 평가이익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뭐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증권주도 안 좋게 되고요. 근데 꼭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IB나 뭐 투자원보다 이런 거 한다고 하면 금리랑 관계가 없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또 어떤 쪽이냐라고 보면은 안타깝게도 전자 쪽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풀업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개인 투자자가 매매를 해가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거랑 회사 자체에서 딜러들이 거래를 해가면서 발생시키는 게 이 회사의 밥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죠. 주식시장이 어려우니까 주가도 같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냥 딱 주가 지수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증권도 딱 차트 보면은 그냥 사실 뭐 코스피 지수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냥 최근에 특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그냥 딱 한 6월 정도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와서 지지부진 횡보 박스 그리다가 최근에 한번 빠지고 그러니까 딱 지금 코스피 지수랑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뭐 굳이 추가 매수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이게 반등이 나올 거면은 다른 대형주도 많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어차피 좀 지수 올라오면 같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어차피 또 이게 올라올 거라면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돈으로는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증권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도 장이 안 좋은데 너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상담 신청 방법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전화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문자 99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명은 모헨즈이고요. 매수가가 6,680원에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한 1년 정도 좀 보유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4,890원, 5,000원선 아래까지 좀 내려왔고요. 이 종목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참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이 회사도 레미콘, 아스콘 관련주라 네. 이제 건설주 오늘 움직일 때 같이 올라와 줄 만도 한데 오늘 이 종목은 유독 좀 약하고 이 종목이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약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목 자체가 사실 이제 많이 꺾였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뭐 계속 가져가서 막 끝까지 버텨가지고 추가 매수까지 하고 하는 게는 전혀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있는 거는 뭐 지금 거래가 없는 구간이니까 거래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이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시청자님 매수하신 6,680원도 단기 급등 나와서 거래가 나왔던 딱 그 자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00원 초중반까지는 다시 한번 좀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종목에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그러진 마시고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거래가 없어가지고요.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런 구간은 시간을 되게 오래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한 물량을 가지고 계셔보시다가 앞자리가 6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조금씩이라도 계속 매도해서 손절이더라도요. 조금씩 계속 매도해가면서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엔지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문자는 71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네오리진 매수가 1,300원에 비중 5%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네오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엔 한번 급등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도 있었는데 게임 사업도 하는 것 같고 또 보안 솔루션 이런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 계약 이슈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한 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12월 초부터는 좀 계속 하락세가 나오면서 오늘 한 979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중은 작으신데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에요. 네. 관심. 근데 지금 관심이 다 딴 데가 있죠. LG에 가 있습니다. 사람들 관심이. 그래가지고 주가가 안 좋은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결 방안도 딱 하나예요. 다시 관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관심을 받으려면은 게임 업종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게임주들 관심 받고 야, 이 종목도 게임 관련돼서 뉴스 한번 나왔었지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한번 또 위에서 한번 넘쳐서 떨어지는 것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LG에 일단 가 있죠. 일단 지금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뭐 지금 비중 작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이제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반등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1,100원, 1,200원까지도 충분히 빠르게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은 일단은 뭐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고 지금 있는 걸로만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뭐 어차피 다른 종목들 뭐 현재 비중이 이 종목이 작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을 충분히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종목이 꼭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라고 보기에는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빠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시작 하락하거나 이럴 때는 뭐 괜히 매도부터 서두르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추가 매수도요. 지금은 일단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와갔다가 조금 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게임주들 반등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 흐름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추가 매수 없이 보유 비중 그대로만 가져가시고요. 게임주 반등 나올 때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9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매수가 7,630원에 비중 25%. 종목 뉴스도 괜찮고 업황도 좋다고 하는데 너무 고점에서 매수했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한 1년 전쯤에 굉장히 탄력이 좋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이 최근에는 최근 고점이 7,920원이었는데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그렇게 큰 탄력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네. 그 시청자님의 질문 같은 것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왜냐면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렇죠. 네, 업황도 좋고요. 뉴스도 좋고 다 좋은데 비싸게 사신 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미 원인은 시청자님께서 원인에 그 현재 이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왜 이렇게 좀 됐는지는 이제 시청자님 이미 다 알고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비싸게 샀을 뿐이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해결할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싸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내 매수가 근처 오면은 아, 이 정도 가격은 비싼 거니까 빨리 좀 매도를 해야지 라도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황도 괜찮고요. 뭐 뉴스는 나올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해서 반도체 이슈 나올 때도 같이 갈 수도 있고 뭐 같은 얘기지만은 미국에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좋다라고 하면 같이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툭툭 튀어줘서 나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뉴스도 종목은 괜찮은 종목이니까 일단 뭐 지금 당장 손절하실 필요는 없으시되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많이 싸졌을 때 더 사서 많이 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조금이라도 반등 나올 때 조금 정리했다가 많이 빠졌을 때 다시 사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중 내에서 평단가를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싸리 많이 빠질 때까지는 그냥 내가 이 종목을 안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좀 잡혀주고 있어요. 여기 그래도 한 21선, 61선 정도에서는 좀 잡혀주고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7,600원 정도, 딱 시청자님 매수가 정도 오면은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된다.
회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좀 종목을 좀 줄이셔야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9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펌텍 코리아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20%, 1년이 넘었습니다. 계속 하락이라서 꼭 부탁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펌텍 코리아가 화장품 용기 업체인데도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안 좋죠. 고점이 8월달이었고, 한 반년 정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분도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다들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게 네. 만듭니다. 화장품이 실제로 많이 안 팔렸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여쭤보면은 이제 화장품에 들어가는 내 지출이 줄었다라고 이제 체감을 하실 정도라고 하니까 화장품 업계의 이제 사정을 이제 뭐 아실 만도 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종목의 업황은 뭐 아까 SFA 반도체랑 다르게 업황이 안 좋은 건 일단 맞고요. 근데 업황이 안 좋으면 또안 좋은 만큼 또 가격도 1년 내내 빠지면서 이제 좀 조정도 나올 만큼 나와가지고요. 뭐 지금 자리에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업황이 안 좋은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업황이 쉽게 개선되기는 어렵다라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기다리는 행위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좀 정리한다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지금으로서는 18,000원, 19,000원 정도만 와도 빠르게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9,000원, 20,000원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딱 정리를 좀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19,000원, 20,000원에 매도한 것보다 추가 매수를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펌텍코리아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화장품주들 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부터 해가지고요.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좀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종목을 살때 좋은 회사, 좋은 종목, 그 다음에 앞으로 잘갈 종목을 살려고 하는 거지.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에서 앞으로 수익성이 안 좋습니다, 성장성이 안 좋습니다라고 이제 공표를 해버린 마당에 그 종목을 가져가는 것은 내가 주식 투자의 취지랑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은 조금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뭐 나중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회사들이 뭐 메타버스에 진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뭐 생뚱맞은 뉴스 올라올 수도 있지만은 뭐 지금 당장에서의 업황은 안 좋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 관련주 전체적으로는 반드시 매도 의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주들 업황이 또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올라올 때마다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935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KC 피드 매수가 3,655원에 비중 30%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은 또 사료 업체인데 예전에는 또 마켓컬리 관련주로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이번 달 초에 한번 상승이 있었다가 다시 상승 반납하고 오늘 3,250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예전에 아니면 또 이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사실 사료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 자체가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오늘 상담한 종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좀 그냥 작은 종목들. 네, 좀 네. 작은 종목들이 다들 이유가 똑같아요. 관심에서 소외된 경우들. 이제 그런 종목이면 사실 대응도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지금 없을 때 추가 매수는 할 수는 없고요. 그나마 얘는 지난주에 한번 뉴스 한번 나왔다가 이제 빠져가지고요. 또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없는 구간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는 하실 필요가 없겠다. 딱그 정도만 보시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경우입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 5% 정도 선에서는 좀 지지를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안 나오고 3,000원을 깨진다라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단순히 관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이 전체 시세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당장 뭐 3,250원 이 상황에서 뭐 빠르게 매도해야 된다 이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여기서 양봉 나오면은 또 좋은 뉴스 나오면서 또 관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한번 지켜보시고요. 비중이 많으시니까 일단 저는 매수가 뭐 당장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계속 앞으로는 팔릴 때까지 매수가의 비중을 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계속 걸어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사셨고, 그 다음에 좀 팁을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앞에 은봉이 하나 크게 나오잖아요. 은봉이 하나 크게 나오면은 그 뒤에 이 가격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안 좋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샀으면은 이거 나왔으면은 올라간 게 아까워도 파셔야 되고요. 이 뒤에 사는 거였으면 이게 앞에 있었으면 웬만하면 안 사고 버티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가 많이 나온 은봉 저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피드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바로 다음 문자 316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잘 몰라서 상담 꼭꼭 부탁드립니다. 유니슨 매수가 5,200원에 비중 22%, 상장 페이지 공시가 떠서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자,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 1년 이상 좀 부진한 흐름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2,56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 공시는 신주 인수권 증 권의 이제 매매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 관련된 공시인데 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시고요. 네. 일단 상장 폐지 뉴스를 이제 보셨으면은 보신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상장 폐지 뉴스를 봤는데 내가 이 종목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뉴스는 예고제가 아닙니다. 그냥 항상 그 유니슨이 만약에 상장 폐지 된다라고 하면은 뉴스가 나오자마자 꺼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의 상장 폐지가 뭐냐면은 이 상장의 개념과 폐지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이제 상장이라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다음에 이 주식 시장에서 아웃셋 되는 것 자체가 폐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유로 이제 아웃이 됐냐라는 건데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는 거래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 13WR인데 이 13번째 신주 발행이 있었는데 이 신주를 살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한 증서를 사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니슨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유니슨을 신주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주 인수권이고요.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의 거래 기간이 이제 2022년 2월 15일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일에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효력을 다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유니슨이 아웃되는 게 아니고 유니슨 13WR이 이제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주는 이제 곧 나중에 발행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유니슨이 뭐 시청자님이 거래하는 데는 전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네. 또 매수가 지금 다시 보니까 5,200원이네요. 지금 현재가 2,500원인데. 네. 아주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구간인데, 일단 이거는 그 뉴스 때문에 전혀 관련은 없을 것 같고요. 그나마 좀 하나 좋은 뉴스가 있다고 하면은 최근에 미국에서 BBB 법안에서 친환경 관련 이슈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스 나오면은 뭐 풍력 관련돼서 한번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 당장 그거 한번 반등 한번 세 개 한번 보시고 그때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때 비중 축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친환경 법안 관련해서 뉴스 확인해 보시고 반등 나왔을 때 비중 축소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적중 골수의 픽 종목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3으로 시작하는 총 5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 시멘트주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3표 시멘트였습니다. 네, 3표 시멘트 전략 들어볼까요? 네, 저 3표 시멘트 지금 차트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아까 누가 댓글창에 3화 페인트를 쳐가지고 헷갈리셨어요? 제가 지금 3화 페인트 차트가 이게 맞나? 잠깐 헷갈렸습니다. 3표, 네, 네. 일단 3표 시멘트고요. 일단 지금 뭐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빨간불은 좀 들어와 있습니다.
강하게는 올라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시세를 보면은 한번 이슈가 돼서 올라왔다가 그 정도 가격대에서 계속 거래가 계속 위아래 위아래에서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딱 단기적인 접근으로만 보셔야 돼요. 앞으로 뭐 시멘트에서 크게 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당장 좀 사람들의 수급이 들어와고 사람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짧게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여기 지금 하단이 5,150원이거든요. 오늘 시가 부근이니까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도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딱 사람들이 올랐을 때 매도하는 자리가 5,8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5,800원 정도로만 보시고요. 이제 손절가도 크게 볼 것 없이 밑에 하단인 5,000원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퀴즈 정답 3표 시멘트 그리고 가격 전략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 또 바로 이어서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3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는 709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요즘 시장 주린인 저는 정신 하나도 없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에 갈등이 오네요. 라는 문자인데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없습니다. 정말. 모두가 없습니다. 저도 정신 없어요. 네, 아주 여유 있게 전략을 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바로 읽어볼게요. 다음 문자는 3483번님, 3표 시멘트 룰루랄라 맞췄죠? 햄버거 주셈. 저 웃음 표시가 사실 4개였어요. 네. 아니, 죄송한데 저희 편의점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치킨이랑 커피를 드리는 거지 햄버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한 말씀 해주세요. 햄버거는 저희 집이 아닌데요. 네. 좀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좀 번지수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정답은 맞추셨어요. 그렇죠? 네. 정답은 맞춘 거 보니까 이제 집은 맡겨온 것 같은데 메뉴가 없는 메뉴여가지고요. 없는 메뉴 주문하셨습니다. 네, 아쉽지만은 뭐 안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문자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는 674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정답은 3표 시멘트. 한 번쯤 오르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마음으로 너를 열어보지만 넌 언제나 그 자리, 그렇게 난 오늘도 기다리다 지쳐가는 땡벌. 아, 너무 흥의 민족이에요, 진짜. 아니, 우리나라 분들이 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네. 노래를 하시잖아요. 그쵸? 네. 한 말씀만 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네, 오늘. 진짜 그 유흥과 흥의 민족이다라는 게 사실, 자랑인 것 같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가장 힘든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저도 좀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지금 이틀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지금 갑자기 말을 많이 네. 해가지고, 목이 굉장히 아픈데 네. 마지막에 웃으면서 해주셔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는 문자가 많이 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1등 문자를 또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자 1등으로 뽑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2번 분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햄버거요? 햄버거 먹고 치킨이지만은 뭐 더 비싼 거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또 우리 햄버거를 찾아주신 3483번님 오늘 독특한 문자로 저의 마음을 적중시키셨기 때문에 이분께 치킨을 드리고요. 다른 두 분에게는 또 커피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가는 시간이 한 4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좀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선물과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현재 10시 반 구간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 조금은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낙폭이 큽니다. 양시장 모두 1%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현재 코스피는 2900선 내려왔죠. 2886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960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다 팔아내고 있는데 코스피부터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 오늘 양 기관이 계속해서 이 거래 연속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연속 매도세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대형주, 제조업 위주로 매도세가 더 거세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전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은 외국인만 좀 매도폭이 깊습니다. 천억 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는데 특히 소형주 위주로 외국인들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아직 매수폭을 그렇게 크게 늘리지 못한 상황에서 정확한 포지션은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해저터널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인물 관련된 특징주에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상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화화하겠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웹스가 두 자릿수에 가장 큰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주 내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천보 같은 2차원지 소재주들의 상승세만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